주임법 계속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 소액임차인. 우리 소액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무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현재 서울에서 올해 이제 2021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 5천일 경우는 5천까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1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 2순위 임차인이 대항 요건 갖추었다면 그리고 서울에서 1억 5천 이하라면 이제는 저당권자보다 얼마를 5천만 원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선순위 저당권 해치는 건 아니에요. 선순위 저당권 이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적게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 집엔 빈 방이 하나 있구나. 1억 5천 이하로 나보다 먼저 들어오면 나보다 5천을 먼저 가져가겠구나. 이런 제도만 합니다. 이때 선순위 저당권자 일정 금액을 먼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여럿일 수 있잖아요.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 가져가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심의를 거쳐서 정하고 대지가입하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분의 1까지만 주는 겁니다. 임차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이 주택 대지가입하면 주택가액 2분의 1까지만 이들을 먼저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냐 이거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소액임차인 그리고 그들의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 기준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둔다. 주임법이 국토부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십시오. 국토교통부가 아니에요. 법무부에 둔다. 위원장 포함해서 9명, 15명 이하 위원 구성한다. 9월 15일.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되고 뭐이 정도만.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 이것을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법무부에 두는 것이고요. 두는 것이고, 소임차인 범위 기준이 이번에 개정돼서 이 교재가 나온 다음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대로 적어드릴게요. 개정된 건 서울은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에 5천까지. 여러분 수정하십시오. 5천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과밀억제권역과 인천과 세종시 이런 데는 1억 3천. 1억 3천입니다. 1억 3천 이하. 까지 해서 4,300까지. 4,300까지. 그다음에 인천 빼고 나머지 광역시 안산, 김포 이런 데까지 여기는 7,000. 7,000 이하일 때 여기는 이제 2,300까지. 2,300까지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6,000 이하. 6,000 이하일 때 2,000까지로.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데 이번에는 3년 만에 거의 뭐 2년 반 만에 바뀌었죠. 3년 가까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점차 물가 상승에 따라 이렇게 변동이 되어 와요. 다 외울 필요 없고 서울 것만 기억하면 돼요. 1억 5천 이하에 5천까지인데 3분의 1 주는 거거든요. 3분의 1 정도 금액을 주는 거거든요. 1억 5천, 5천. 뭐 기억하기 어려운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이었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만 가능해요. 기간인 중에는 신청이 안 돼요. 이사는 가에 대해서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해놓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단독입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지방법원 지원 시군구법원에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저 이때가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된 때라 할게요. 등기됐어요. 여기는 대항력, 여기는 우선 변제권, 여기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 두개다 없었다. 그럼 두개다 생겨, 이렇게. 생깁니다. 대항력은 있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었던 상태에서 등기했구나. 그럼 있었던 건 유지가 되고 없었던 건 생겨요. 두개다 있었던 사람은 등기된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없었던 건 생기고 있었던 건 유지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권 취득한 상태라면 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 상실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3번이 더 시험에 잘 뜨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됐잖아 지금. 거기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한 공간에 소임차인이 둘이 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하였구나. 그럼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리한 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 또 등기와 관련된 비용, 신청 비용, 관련 비용까지, 뭐, 왔다 갔다 교통비 이런 것까지 다, 신청 비용, 등기, 관련 비용, 뭐, 법무사 수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관련 비용 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인 관계인데 이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임대인은 이행지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다음에 임대차 기간. 기간에 정함이 없습니다. 2년 미만 정했을 땐 몇 년까지로? 2년까지로 인정해 주겠다. 최단 기간 2년 보장해 준다는 거죠. 1년 계약에서도 1년 더 산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이 중요하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임대인 들어가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에서 1년. 1년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은 1년만 살고 나가도 되죠. 근데 1년 계약했는데 나 1년 더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임대인이 아, 무슨 말이야 자네 1년이잖아 나가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미만의 유효함은 임차인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쉬운 말이고. 자, 목적갱신. 작년에 수자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에 기간이 끝나기. 자, 임대인의 경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2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저도 두 달 전까지는 말을 해줘야 두 달 동안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자, 임차인이 끝나기 두 달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이 나가고 싶어도 두 달 전까지 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자동 2년 갱신된다는 얘기고, 자, 이익이 연체했구나. 그럼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주의할 점은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안 됩니다.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지는 임대인의 통지받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이게 민법과 좀 다른 얘기죠. 민법에서 임대차의 경우는 양 당사자 다 해약 해지 통지되는데 여기는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임차인만. 자, 됐고요. 뭐 작년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요구. 2+2 제도 있잖아요. 자, 임대인은 저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다음에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박스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고.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상인법은 3기, 주인법은 2기 연체입니다. 나머지는 2번에서 7번까지 상가 임대차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상식적이죠.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인 차 있잖아요.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 임차인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뭐 나 집을 팔아야 되는데 네가 갱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얼마 드릴 테니까 좀 나가시라고 합의금 줬다는 얘기입니다. 합의금 줬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동의 없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나 일부를 전대했다. 이런 게 시험에 잘 뜨고요. 동의 없이 전대. 그다음에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상식적이죠. 또 전부 일부 멸실로 인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것도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셋 중 하나 사유로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는 다 일부인데
여기 전부 일부, 전부 일부, 전부 일부인데 여기만 전부 또는 대부분이에요. 철거 재건축은 대부분입니다. 저 왼쪽 귀퉁이를 보시는데 저 오른쪽 귀퉁이가 나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입니다. 상인법에도 이 제도가 있는데 상인법에서 그때 이 ABC가 2013년에 새로 신설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상가 건물을 매매한 거예요. 매매했고 양수인이 임차인한테 가서 그러는 거죠. 내가 이 건물을 산 이유는 다 부시고 새로 지려고 했던 거니까 다 나가라고. 이렇게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 점유 휴학할 필요가 있으면 다 내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임차인들이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나가는 그런 황당한 일이 생기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셋중 하나 사유가 있어야만 또 이걸 인정해준다. 처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공사직의 소유 기간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줬어야 돼. 처음에 임차인이 들어올 때부터 알려주거나 노후 해선 일부 면적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걸 임대인이 입증을 하거나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로 확정이 되었거나 셋중 하나 사유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내 기분상 다 부시고 새로 질 거야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8번이 주임법에만 있죠. 임대인 또 임대인의 직계입니다. 직계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직계 비속은 아들 딸입니다. 내 위아래만 본인도 되고 직계 존비속 다 됩니다. 목적 주택의 실제 거주 목적이죠. 실제 거주 목적일 경우에는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뉴스에 다 아시죠? 뉴스 들어서. 갱신요구 거절 사유예요. 거절 사유인데, 자, 갱신요구권은 몇 번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한 번만. 여러분께 좀 실무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예를 들어, 최초 2년 계약에서 최초 2년. 근데 이때,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해볼게요. 둘다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되는 거잖아요. 묵시적 갱신은 몇년 연장? 2년 연장되는 거잖아요. 4년까지 연장되는 거잖아요. 이때 4년 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갱신 요구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어요. 갱신 이때 이건 묵시적 갱신이니까 갱신 요구한 게 아니에요. 갱신 요구는 내가 필요할 때한번할수 있다는 거예요. 1회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6년 되는 거죠. 6년.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4년까지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는 그냥 계속 냅두면 되는 거죠. 냅두고 10년째 됐는데 나가라 그러면 그때 갱신 요구해서 2년 더살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다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증액은 됩니다. 증감 청구는 되는데 저 밑에서 배웁니다. 5%다 아시죠? 5%까지 증액 가능하다고. 감액은 제한이 없어요. 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증액만 5% 제한하죠. 임대차 해지에,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도 묵시적 갱신의 내용을 준용한다는 말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걸 준용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지받고 3개월 이내에 회리 발생한다. 이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었을 경우에도 임차인만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 가능하다고 임차인만 임대인은 안 되고 그리고 임대인이 통지받고 3개월 이내 회기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갱신 요구할 때부터 나 6개월만 더 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1년만 더 살래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갱신 요구할게요. 그럼 2년 되는 거죠. 2년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아무 때나 계약 해지 통지 가능하고 이런 말이에요. 자, 5번. 이번에는 임대인이 내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대인에 들어가 살아야 하잖아.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이 말은 임차인이 내가 더 살고 싶어 라고 요구했던 기간이에요. 갱신 요구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그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으면 위약이잖아. 위약인 거잖아, 지금. 예. 내가 직접 거주 목적인데 임대해버린 거잖아요. 이럴 경우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 손해배상할 거냐?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합의가 별도 있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이루어진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합의가 없었다면 다음 셋 중에 큰걸 납니다. 큰 거. 임차인이 유리한 게큰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얼마로 하느냐, 이거 얼마로 하느냐면,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보증,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었을 때는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이거에 석달치, 석달치. 예를 들어서, 4천에 50이라고 해볼게요. 보증금 4천, 월세 50. 그러면 이제 이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시키라고요. 전환시키는 공식은 저 밑에 나올 텐데, 곱하기 3% 정도 돼요. 이렇게 되면은 120만 원이잖아요. 이게 1년치예요. 연 3%니까요. 이걸 12단을 나누면 10만 원 되는 겁니다. 10만 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공식이에요. 연3% 적용하면 1년치 월세가 120. 12단을 하면 10이 되죠. 이걸 여기다 더하는 거죠. 50에 10을 더하면 60만 원인 거야. 60만 원. 이거에 몇 달치? 3개월치란 뜻이에요, 이게. 3개월치. 보증금 외에 차입에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하는 금액을 합치라고 합쳐. 그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든 환산 월차임. 제3자에게 임대했잖아, 지금.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자의 종전 임차인의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 차익은 적을 테니까 적은 거의 2년분. 환산 월차임 석 달치, 차익은 적으니까 2년치. 그다음에 임대인이 입증한 손해, 입증했다는 거죠. 셋 중에 뭘로? 큰 걸로. 조심해야 돼요. 큰거 이거.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적은이 아니고 큰 걸로 해야 됩니다. 자, 갱신 요구 제도였어. 갱신 요구 제도. 자, 차임 증감 청구.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둘다 돼요. 둘다 됩니다. 조세 공과금이나 부담의 증감, 정제자산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액, 감액 따로따로 다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는 20분의 1로 제한한다. 20분의 1 제한은 초과할 수 없다고. 한번 증액을 쓴후 1년 이내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다만 시도, 각 시도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은 3%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로 제한하지만 각 시도에 따라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 증액 청구 규정, 이거는 이제 5% 제한, 뭐 1년 이내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규정은 그 임대차 종료되어 재계약을 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2년 계약했어요. 그다음에 갱신 요구해서 이또5% 할증하잖아요. 4년 다 끝났잖아. 4년 다 끝나고 그 집에 계속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살고 싶어서 재계약을 한다면 그땐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전세 5억인데 뭐 7억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기도 하는 것이 막 그런 거죠. 재계약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합의로 증액된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재계약이 중요합니다. 감액은 제한이 없다. 시험에 감액이 잘 나와요. 감액은 20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틀리고 한번 감액 후 1년 이내 못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럼 약간 나오죠, 이거.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다음 둘 중에 낮은 걸 곱해야 임차인이 유리한 거잖아요. 낮은 골패라. 연 1할 10%.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2%를 더한 거. 기준금리를 만약에 1%로 한다면 아까 이렇게 된 거예요. 1%로 3%로 계산해 준 거죠. 기준금리 0.5지만. 기준금리 1% 더한 거둘 중에 낮은 걸 곱하라고. 낮은 비율을 곱하라는 거니까. 다음 6번 한번 읽어보시고. 6번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임차권 승계. 임차권 승계는 뭐냐?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을 했더라. 상속권자를 사망했으면 거의 뭐 고아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있었다. 혼인 신고는 안 했는데 사실상 배우자는 얘기죠. 그자가 임차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뭐 이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잖아요. 주임법에 준 겁니다. 자, 2번은 뭐냐면 2번에 여기 임차인 있고요. 임차인 있고 여기 사실혼 배우자 있다 할게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여기 상속권자가 있어요. 상속권자는 현재 2촌 이내라고 이제 곧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이둘 간에 낳은 아들, 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셋이 함께 살아요. 함께 사는데 임차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권자가 승계하면 돼요. 엄마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따로 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상속권자가 단독 승계해버리면 사실혼 배우자는 방을 빼앗는다면 승계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사망했습니다.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어. 지금 나가 살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한다는 거야. 공동으로 승계한다. 둘이 이제 공동 승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촌입니다. 사촌이 아닙니다. 이촌이면은 임차인의 형제 자매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임차인 사망 후한달 이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 권리임을 승계한 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 다음 표준계약서 사용. 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한다면, 자, 주임법 관할 부서가 어디라고 했죠? 법무부라고 그랬죠.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게 작년에 신설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신설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실을 사용하기 합의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자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국장이 법무부 장관이 협의하여,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임법 관할 부서는 누구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걸 잊지 마면 안 돼요. 법무부 장관이 주임법 관할 부서예요. 자, 분쟁조정위원회. 이 분쟁조정위원회도 2017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이 생겼을 때, 사소한 분쟁으로 변호사 사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죠. 그러니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현재 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된 다음에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여기에만 뒀었거든요. 이번에 또 작년 말에 개정돼가지고 더 추가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사무소, 한국 부동산원, 우리 감정원 있죠. 한국부동산원 지사사무소. 두 가지 추가됐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뭐 지부, 지사사무소, 지사사무소,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딱세 군데만. 이름만 딱 기억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세 군데. 예, 뭐 지부, 지사, 사무소 이런 데다가 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둡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부동산원. 자, 됐고요. 여기에 꼭 두는 거고, 그래도 부족해서 각 시도는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도 있다. 둘 수도 있다. 필요하면 추가로 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둘 수도 있다. 자, 조정위원회는 어떤 걸 심의 조정할 거냐? 이건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차임 보증금의 증감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그다음에 보증금 주택의 나중에 반환에 대한 분쟁, 유지 수선,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런 분쟁. 또 기타 대통령령까지 다 외우기는 어려운데요. 여기 뭐 공인중개사 보수 이런 것도 있어요. 복비 분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심의 조정한다. 조정하고.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항상 포함하죠. 5명, 30명. 5월 30일. 5명, 30명 성별을 고려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5월 30일 위원 구성하고. 자, 2번은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다음, 임기. 여긴 특이하게 여기 이책 전체에서 여기만 3년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만 3년입니다. 연임도 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연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주택 소재지 관할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서를 송달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조정 처리 기간. 처리기간은 조정위원회는 신청받고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되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서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하는 게 짧아야 되죠.
60 플러스 30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했으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 줘요. 통지해 주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14일 안에, 이번에 개정된 숫자입니다. 7일이었다가 14일 안에 조정 수락 의사를 서면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겁니다. 서면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수락해야 되면, 수락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사비가 된 걸로 보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고 주임법은 이게 전부 답니다. 전부 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겠습니다.